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셨죠? 지난주에는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던가요? 우리가 뭘 바꾸자? 네? 뭐를 바꾸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꿨을 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무슨 관점을 바꾸냐 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따라 나왔던 전도, 전도해라, 전도하자, 전도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전도의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는가? 관점을 왜 바꿔야 되느냐? 성공하는 사람, 자기 뜻을 이룬 사람들 보니까 관점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참 그 성장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 하면 교회로 말하자면 꿈의 교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안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원하고 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스포츠, 건강해야겠다. 어디 뭐 헬스클럽 왔냐? 이거를 문을 불안해고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짓지 않고 뭘 지었다고요? 레포츠 센터, 스포츠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교회는 그렇지만은 헬스클럽은 가야지. 지금도 약 한 1,200-1,300명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비신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게 무슨 것이죠? 관점의 변화다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도 일상적인 걸 스톱하고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기원절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그런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꿈은 뭡니까? 신종족 메시아가 되는 것. 신종족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했었나요?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다. 아직도 사과라고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요. 예, 사과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무다. 예. 사과나무의 열매는 당연하게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사과죠. 어디 가서 물어봐서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 아니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과나무 열매는 뭐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나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는 거는 사과를 하나 두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사과를 하나 따고 둘 따는 게 전도가 아니라 잔뜩 사과가 들어있는 것을 만드는 것,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것, 그게 뭐죠? 사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얻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사과를 잘 딸 수 있고 사과 수확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그거보다는 사과 나무를 키우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예요. 왜냐? 신종매라는 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팔로워들을 데리고 리더로서 쓰는 것이 신종족 메시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렁주렁 사과가 열린 나무를 쳐다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한테 신종족 메시아가 되는 것이 소망이지만은 실은 이 관점을 가져오고 누구한테 가자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 일반 가정에 가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현재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어려움과 또는 뭔가는 성공해보고 싶고 뭔가는 행복하고 싶은 꿈에 잔뜩 찌들어 있는데 되는 게 없어.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가가면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몇 명이서? 3명이서.
그리고 다가가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적 기술 같은 걸 가져가서 당신을 가정에서 정말 메시아로, 직장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로, 또는 여러분들을 많은 종족 앞에서 하나의 모델 리더로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컨텐츠를 다 갖고 있고 또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사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치고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런 프로세스가 여러분 교회에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거 없이 전도해라, 사과 따와라 이렇게 해보면은 그거는 프로세스 안에서 정상적 DNA를 갖고 자란 그런 사과가 아니고 뭔가는 잘못된 사과고 그놈의 사과가 오랫동안 있지 않고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세계를 만들 때도 프로세스를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인간이라고 놀라운 작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신종매 되기 위해서는 그냥 신종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종매 되는 프로세스를 나와 내 가정과 또는 교회 안에 그 들어있을 때 우리는 조금 늦지만은 바르게 갈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전 세계가 신종매 되는 꿈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저 제목이 뭐죠? 제가 얘기한 제목이? 예, 그 위에 신종매 대기와 홈그룹 코칭입니다. 저게 왜 신종매 되는 것과 홈그룹이 같이 들어갔느냐? 신종매는 혼자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종매는 팀을 갖고 조직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조직을 담는 곳이 어디라고요? 훈독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훈독 가정교회가 갑자기 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훈독 가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홈 그룹이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삼위 기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신종매 되려고 하면 뭐가 우선 있어야 돼요? 삼위 기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참모님께서는 가정교회를 만들기 전에 열심히 작업하시고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적으로 이끌어갔던 게 뭐냐 하면은 뭐였어요? 삼위기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종족 메시아가 되는 것은 삼위들 중 담고 홈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코칭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하는 주제가 되고 있고 거기서 오늘은 주제가 뭐라고요?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살리는 훈독 심신 정화 정성.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가 어디냐 했을 때 가장 기초되고 기본되는 프로세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훈독 심신 정화 정성이 뭐냐 하는 것은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은 제가 이 설명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대화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훈독심신정화정성이라는 건 한마디 말해서 뭐냐 하면은 원리적으로 말하자면은요 우리가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가 개성 뭐예요? 완성이에요. 개성 완성하는 프로세스 없이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성 완성을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쯤은 굉장히 멋있는 천국을 이루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홈그룹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타인에게 그걸 갖다가 경험시켜서 이끌어나가는 게 쉽게 말해서 홈그룹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인식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저는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계십니까? 예. 예. 아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안에도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 조금 적으네 이건 또요. 계십니까? 계십니다. 예. 자, 내 안에도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 앞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 맞습니까? 예. 자, 우리 선진 참부모님은 영계 가서 하늘 부모님 돼서 우리 안에 마음이 안착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참부모님이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옆에 분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예. 내 세상 천지에 옆에 참부모님 계신데 앉아서 고기만 끄덕하는 인사 처음 봤어요. 예? 내 안에 하늘 부모님 계시고 참부모님 계시고 내 옆에 하늘 부모님 계시고 참부모님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다리 꼬고 있어서 거기만 안녕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진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기는 알아요. 원리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앞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정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옆에 참분이 계시는구나 느껴보. 자 시작. 예, 예. 아직도 머릿속에만 참부모님입니다. 자 정말 참부모님 같으면은 제가 이거를 다른 데서 강의했으면 끌어안습니다. 정말 참부모님이 계시면은 아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직 저렇게 우리 김종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서 인사하고 끌어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도 머릿속에 들어있지 마음속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남을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마스테 한번 해보시죠. 나마스테. 나마스테. 예, 우리 사모님 나마스테 하시네요. 나마스테가 무슨 뜻이죠? 내 안에 계신 신께서 당신 안에 계신 신에게 경배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지난주에 우리 김항주 교수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신두라든가 인도라든가 저쪽에는 굉장히 많은 신이 3천 신이 있는데 300개 정도만 인정을 하고 이름이 있지 다른 신들은 다 모르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 내 안의 신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에 들은 신에게 아, 경배와 존경을 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따갑시다. 뭐라고요? 나마스테. 굉장히 요새 이 인사법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군데 이상 나라에서 하는 또 유명한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큰 소리로 시작. 아주. 저는 새로운 VIP 앞에서 그럽니다. 아주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법 두 개가 있어요. 새로 나오는 거. 그게 첫 번째는 나마스테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주. 아주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나는. 나는 주인이다. 또는 집주자. 내 안에 내가 집의 주인이다. 우리 참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마스라는 것은 서로 인사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늘 부모님 신께서 당신 안에 있는 하늘 부모님 신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 뭐예요? 아, 주입니다. 자, 내가 정말 아주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입으로만 아주하지만은 입으로만 아주하고 실제 내 자신의 하늘 부모님이 계신 걸 경험하고 계시느냐. 24시간 내 안에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기원절 전과 기원절 후가 뭐가 다르냐 하면 기원절 전에는 우리가 탕감의 기간이었다면 기원절 후는 정착시들어서 에덴에 살아서 계속 하늘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만물을 바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다음 프로세스를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홈그룹에 대해서 저 그림 많이 보셨죠? 많이 낯익은 그림 아닙니까? 저게 뭐예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빨간 게 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세 번째는 초대와 다 추수. 초대와 추수 합시다. 초대와 추수. 네 번째는 원식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가 홈그룹의 포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계속 1, 2, 3, 4, 1, 2, 3, 4 계속 굴러가면서 직선사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소위 홈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처치는 쉽게 말하자면 전도 홈그룹입니다. 그래서 홈처치가 성장한다는 것, 홈그룹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도 홈그룹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위 정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성이라는 거를 그냥 여러분이 16주 공과 보면서 아 이거 오늘 정성의 날이네 정성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날에 우리가 정말 신종매가 되고 홈그룹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성의 깊이와 의미와 정성의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공유하거나 공감하거나 공명을 하늘 부모님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춥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계신다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로 느껴야 됩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율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짓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뿌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자꾸 뽑아보면 최고의 양심 뿌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안에 하늘 부모님 계시다고 다 여러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옆에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할 수밖에 없냐는 것은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의 교리와 상대 안에 하늘 부모님의 교리를 우리는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하고 말로는 개성왕세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되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하늘 부모님이 경험도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해서 누구에게 하늘 부모님의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훈련하고 경험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정성 드리기라고 하는 이 과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홈그룹을 갖다가 계속 하는데 번식이 안 됩니까? 오케이. 번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단계, 두 단계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단계 프로세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번식이 안 되는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첫 단계가 제대로 내가 하늘 부모님을 채우라고 매일같이 그와 대화하고 나의 자아를 씻고 정화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자기의 점수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버님 말씀 가운데 느끼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나면 아, 겨울에 바람이 휙 불어올 때 싹 아, 춥구나. 느껴서 춥다고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이 아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지냐 이 말이 이 시간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하늘 부모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수행을 해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부모님이 왜 못 느껴지느냐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느껴지느냐?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보면은 그저 사람 보면 안고 눈물 흘리고 아버님만 보면 확 눈물이 터지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그냥 살아나가지고 부모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통곡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마다 교회마다 이어져서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자기 가정에 있는 것하고 또 달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고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전기장판이 있다 이런 소문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심정 문화가 트렌드가 됐던 통일교회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하고 사십니까? 네?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주로 많은 시간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나와 대화하죠. 그죠? 내가 이런 생각했을 때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라고 하는 자아와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한 사심을 중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믿고 따분하고 실증나고 이런 부정적 견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녀석이 그런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괴로움, 시기, 질투, 하기 싫고 부정적인 견해, 비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누가 와요? 사탄의 양식이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무슨 양식이 있느냐? 기쁘고 즐겁고 환희롭고 하막 사랑하고 도움, 봉사 이런 게 있다면은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물어보면 돼요. 내가 지금 기쁘냐? Now and here. 지금 현재 내가 어떠냐? 기쁘다. 아, 그럼 하늘 부모님하고 조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믿고 교회 가기 싫고 짜증나고 정말 속에서 뭐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하면은 누구하고 교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하고 교리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알아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자기를 그렇게 알아채릴 수 있는 상황이 그 경과하고 나면 알아채리고 남을 알아채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알아채리고 분위기를 알아채리는 자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종매, 훌륭한 신종매가 되려면 우선 이것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익히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갈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하늘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대화하고 있다. 거의 사심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육신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생신과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은 숙제로서 우리가 남겨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통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한번 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이 어렵고 분하고 복잡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아버지 하며 외치는 사람이 도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본위의 생활을 하지만은 도인들은 내 가정, 내 민족 혹은 세계의 모든 잘못된 것이 내 죄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메르스? 또 저 사람한테 일어난 굉장히 심각한 병, 또 정말 안쓰러운 교회의 환경, 이런 것들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자, 큰 소리로 누구 책임? 누구 책임? 나의 책임이라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나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통일계 식구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특히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휴렌 박사라는 사람인데 아버님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을 통일계 식구가 아니었지만 실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결과를 맺은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네 가지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사랑합니다. 아, 처음에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네 가지가 매직 월드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문 외우게 해가지고 스스로 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 용서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 되어라. 부모님 가르침을 다 요약한다면 이 세 가지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이 안에 우리가 신정매되는 씨앗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 내용을 갖고 활동했던 휴렌 박사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휴렌 박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휴렌 박사는 아버님에게 말씀을 받은 분도 아닌데 자기는 어떻게 정화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남이 생긴 병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갖고 다 내 안에 있던 내 안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휴렌 박사는 원래 심리치료사였습니다. 하와이에 주립교도소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힘도 세요. 미리 예측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뭐 환자들 그 같은 그 병동에 가두더라도 서로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격리를 해가지고 정신병자들이 수확한 병들어간 사람을 별도로 만든 그런 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렌 박사와 모르나라고 하는 영통인 여자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보십시오 했는데 5년 만에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환자들 또는 그 죄수들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하와이 주립교도소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그 두 분이 계속 만나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명단만 갖고 뭘 했다고요? 정화를 계속했어요. 정화를 계속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정화의 언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걸 계속 했더니 4개월, 5개월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감방은요. 이상하게 하와이 덥지 않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물이 탈탈탈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뚝 끊어지고 시원한 샤워를 하다가 비누칠을 하다가 샤워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불러다가 그걸 고쳤습니다. 근데 고쳤으면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또 이유 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주정부에서 25만 불을 돈을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고쳤는데도 그런데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잔디가 나는데 잔디가 나지도 않고. 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곳.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서 사람을 만나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화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4개월, 5개월 때부터 이 손에다 줄을, 그 발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큰 쇠뭉치를 달고 돼 있어요. 그거를 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치고 예?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1987년까지 이런 일이 5년 동안에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정부에서 들어간 돈도 끊기고 그게 폐쇄돼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대서특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휴렌 박사의 책이 호포노포노라는 책이 무척 팔리고 세계 다 읽고 있고 일본 가보니까 일본 식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또 일본에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대방 남편, 아내, 아들, 딸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아들, 딸 때문에 남편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란 생각하고 정화를 계속 하고 나니까 정화를 하는 순간부터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되더라. 이래서 지금 호포노포노 교 같은 그런 입장에서 번식이 많이 되고 있는 거. 벌써 1980년대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왔는데 우리는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인지만 했지 그걸 실감하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그룹이라는 거는 정성 안에서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실감하고 움직였을 때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는 지극히 지난주에 얘기했으면 좀 엉터리고 좀 이런 것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여러분 저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를 보지요. 눈에 눈, 코, 입 턱을 봐서 분위기를 다 보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저를 볼 때 뭐가 보이십니까? 눈. 뭐가 보이세요? 열정. 예. 눈, 열정,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찍으신 분도 계시고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과 현장이 일어났을 때 어떤 걸 인지했을 때 100% 모든 게 싹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뇌 속에서는 약 200만 BPS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134 BPS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게 어떻게 남아있냐 하면요. 어떻게 남아있냐 하면은 이런 현상에서 야 길교수의 열정, 그 다음에 길교수의 눈이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더 뜨거게 있고 다른 건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담아있는 여러분의 기억이라든가 관념 같은 것들이 얼마나 100% 온전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하거나 아들, 딸이거나 또는 교회에서나 목사님에게나 가졌던 그런 관점과 기억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죠. 지금 저에게 들으니까 지극히 뭐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또 좋은 거는 더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들어와 있고 싫은 거는 아예 싹 없어져 버려요. 이런 내가 자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생각하고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지극히 부정확하고 부조리하고 불투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 내 자아가 온전한가 하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여러분의 관점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야, 저 자식 말이야. 어른한테 지금부터 말을 안 들으면 커서 뭐 해 먹겠다고 하는 게 내 관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했던 말이 나에게 꽉 주입돼 가지고 그 상대를 하나의 객체와 하늘 부모님 계시는 인격체로 보질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돼야 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성 수행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가운데 관계 맺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16지 공과를 앉아서 놓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부정확한 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자, 특히 나 중심한 이기적이고 사심이 잔뜩 들어있는 이런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그거는 씻어야 된다. 따라 합시다. 씻어야 된다. 씻어내려야 된다. 누가? 누가? 내가 그것을 씻어내리는 것 같고 씻어내린다는 말을 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화.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세계 사월호 해보니까 이석 회장님께서 정화라는 말을 잘 이제 기술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화 시작. 정화란 깨끗하다,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악의 세력이나 타락성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깨끗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나온 이재석 회장님의 글에 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훈독 심신 정화. 네, 그럼 그건 뭐 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씻어버리고 사심을 씻어버리려면 훈독 심신 정화가 필요한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훈독과 몸마음 정성 수련을 함으로써 제1축복 성취를 위해 마음과 몸이 하나 되도록 사심을 지속적으로 정화하며 성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받아 있는 그 유인물에 지금 훈독 심신 정화라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말 리더스쿨 2라는 책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대 맺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정성, 심신, 훈독, 정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마치 사과를 그냥 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기원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또 소리만 치고 머릿속으로 알고 행동화되지 않고 채울되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심신 정화성성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머릿속에 기분 나쁜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잠재식 가운데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쭉 튀어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inner child, 내면 아이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내면 아이란 녀석이 옛날에 트라우마라든가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거라든가 다 잊어먹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도 잊어먹은 게 없어. 무의식 쪽에 차곡차곡 들어있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말씀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모든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내가 홈그룹 안에서 혼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3위기대 또는 함께 움직여서 4위기대를 형성해서 이런 작업들을 자꾸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서요. 이것이 나, 개인, 가정, 교회의 프로세스화 돼 있어야지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정화되면서 신종적 메시아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없이 전도해라, 신종 메시아 되어라 아무리 얘기해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 시작 전에도 몇 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요즘 교회에서 홈그룹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홈그룹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신종매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싹이 터고 마치 대나무를 실을 심어놓으면 1년, 2년, 3년은 안 나타나는데 뭐예요? 한번 쭉쭉쭉 솟기 시작하면 뭐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밑으로 올라서 솟기 시작하죠. 그럴 때가 나타날 때 야, 프로세스에서 사과나무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뭘 자꾸 해야 되느냐 생활하면서 뭐 한다고요? 회개와 용서. 예. 어머님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어떨 때 남편을 바라보고 아들 딸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사회 현상을 바라봤을 때 야, 저게 뭐야? 에휴, 저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싫단 말이야. 쟤가 또 보이네. 아우 쟤 말 있으면 교회 나가시는데 아유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는 뭐예요? 스톱. 따라서 스톱. 스톱. 하고 그 다음에 띵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톱. 왜? 이게 뭐라고? 내 자아니까. 스톱.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지금 삼고
하늘 부모님에게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스톱이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화내버려요. 이거는 그동안에 수행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이걸 자꾸 수행하다 보면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스톱하는 순간 나는 화를 멈췄어요. 그 다음에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에게? 하나님. 화가 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화를 내는 것도 다 누구의 탓이라고? 다 저의 탓입니다. 여러분 실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통일교 식구인데 아빠한테 매 맞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건 조그맣게 얘기해야죠. 저한테 왔습니다. 코칭을 받으러 왔어요. 매를 맞고. 아빠만 보면은 저녁에 들어갈 때 목소리만 듣고 아빠의 냄새만 맡아도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도 기쁜 것도 없고 예. 오늘도 또 시작되겠지. 이제는 정말 죽든가 말든가 교회를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밖에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정화 코칭을 했습니다. 듣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는 아빠가 나를 때릴 때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빠 안에 하늘 부모님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빠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해야겠군요. 다음에 봅시다.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 참 이상해요. 이런 생각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무섭지도 않고 생각만 하고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아빠가 똑같이 그런 스타일 나오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긴 흘렸지만은 아빠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아빠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위로해드리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눈물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과 앞에 안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 함께 공유하고 공유해서 나는 눈물이었다는 걸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빠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뭐 했다고요? 기뻤습니다. 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은 항상 살아계신데 내가 내 자와 자아끼리 싸움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때리는 힘이 약해지고 남편의 눈을 바로 쳐다 얘는 눈물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대 무서워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안아주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힘이 떨어지면서 펄썩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과 내용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새로운 VIP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당신 안에는 정말 신성이 살아있고 당신 안에는 놀라운 하늘 부모님이 계신데 당신이 무시하고 그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자기만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 아 그러면 나 도와주세요. 이것이 조금 아까 첫 번째 얘기하는 관점의 변화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고 카카오톡을 하고 세 명은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 막 수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 식구인데 4개월 암 판정을 받고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암 판정을 받고 말하자면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휴양소에서 계속 정화정을 드리면서 지금은 4개월이 아니고 꽤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뇌에 또 종양이 발견돼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 아마 오늘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물었더니 교수님, 의사가 그러시는데 아주 좋은 부분에 자리를 하고서 수술하기가 너무 쉽대요.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언제 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아, 그렇습니다. 아, 하늘 부모님이 아주 좋은 시간을 만들으라고 괜히 고심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수술할 분이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 부모님만 함께 하시면은 아픔이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아픈 건 아프죠. 아픔이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아픔 가운데 편안함, 두려움 가운데 편안함 등이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헌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참 어머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뭐가 되겠다? 개성완성에게 성큼 들어서는 여러분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갖다 해놨죠? 이거 보면, 예. 여기 지금 여러분이 받았던 유인물입니다, 저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저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일본 분들은 특히 이제 일본어가 한국어 서투니까 이 일본어로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역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훈독 심신 정화정성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정매의 첫 길을 첫 발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